근데 그 저번 영상에서 누가 물어더라고. 헬멧을 갑자기 어디서 태워내냐고. 가방에 항상 이 접이식 헬멧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킥보드를 탈 때는 오! 네, 이 헬멧을 씁니다. 헬멧은 기본이죠. 그쵸? 자, 아무튼 빨리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도 안 나. 가시죠. 아, 추워. 안녕하세요. 탁스네일 정보 채널 탁대리 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2일, 네, 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아, 현재 시간은 9시 23분입니다. 와, 날씨가 너무 춥네요. 너무 추워. 지금 영하 11도, 1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얼어 죽겠어. 이렇게 추운 날 이제 기사님들이 조금 덜 나오기 때문에 콜이 조금 제가 잡을 만한 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오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지금 출근하면서 바로 이제 프로그램을 켰는데 법인 콜들 몇 개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저희 갓산동에서 일단 물레동 5가 가는 거 35,000원짜리 지금 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중이고요. 자전거 못 타요. 와, 추워. 너무 추워. 오늘 기도리도 갖고 왔어요. 기도리 다 챙기고 복장을 이제 다 이게 단단하게 하고 와서 핫팩 두 개 챙기고 지금 안에 그 발열 조끼 다 입고, 네, 준비 다 해놓고 왔는데 그래도 춥네요. 자, 아무튼 빨리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저와 함께 달려보시죠. 가시죠. 네, 현재 시간 9시 59분입니다 여기는 물레동이고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오, 너무 추워. 와, 칼바람이네요. 칼바람. 온 얼굴이 잠깐 내리고 있는데, 요거 내고모하고 얼굴 안 가리면 얼굴이 얼어붙어요. 그냥 입술이 달라붙고. 너무 춥습니다. 자, 일단은 이동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 나가면 GS샵 법인콜들이 좀 나올 만한 곳이 있기는 해요. 몇 군데 그쪽 방향으로 좀 이동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콜을 노려보고 아니면 영등포, 예, 이쪽에서도 봐야겠죠. 여기서 맨 콜은 인천 서구 가는 콜밖에 없네요. 저는 일단 나가야 됩니다. 여기 대부분 다 인천 들어가는 콜인데 저는 좀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데, 뭐 그냥 오늘은 외부 꼭 고집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뜨면은 그거 잡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 왜 그러냐면 너무 나가려고 하다 보면 또 콜이 없잖아요. 또 죽어버리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가격만 괜찮으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추워요. 머리도 시렵고 비니 하나 써야 되나?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버티고 계시나요? 힘내십시오. 네, 현재 시간 10시 15분입니다. 방금 여기서 콜 잡았습니다. 자, 여기 바로 앞에 물레동에서 영등포로 지금 넘어가는 길이었거든요. 물레동인데 여기서 지금 동천동 갑니다. 금액은 52,000원이고요. 동천동 가면은 조금 약간 외곽이긴 한데 거기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타고 좀 빠져나오는 걸 생각하고 일단은 갑니다. 동천동도 운 좋으면 안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것까진 바라지 않고요. 일단 여기서 좀 벗어나는 걸. 너무 추워요. 한 10분? 10분, 15분 정도 제가 여기 서 있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와, 버스 타고 이동하려다가 지금 콜 잡았어요. 네, 현재 시간 11시 5분입니다. 여기는 동천동이고요.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거 놓쳤다. 아, 여기 동천동에서 지금 콜이 하나씩 나오는데 호계동 가는 건 3만원짜리 올라왔거든요. 놓쳤어요. 아, 아쉽네. 촬영하면 이렇게 놓치는 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동천동이고요. 일단 이 동천동도 콜이 조금 나오긴 해요. 근데 기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올라오면은 잡고 빠지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콜이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그게 좀 아쉽죠. 아, 여기서는 여기 유타오로 가가지고 뒤로 가면 유타오거든요. 유타오에서 좀 콜을 노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동천역에서 지하철 타고 빠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버스 타고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뭐 방법은 다양한데 일단 저는 오랜만에 지인 얼굴 본지 오래돼가지고 잠깐 얼굴 보고 바로 또 콜 잡고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11시 18분입니다 저는 여기 지인 가게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방금 나왔습니다. 자, 여기 바로 제가 내린 곳 바로 뒤에서 야탑 갑니다. 야탑 금액은 25,000원이고요 뭐 여기 콜들이 몇 개 좀 있더라고요. 나오는데 여기 오리역 가는 거 15,000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좀 기다리다 보니까 야탑 나와서 바로 잡았고요. 자, 아무튼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추워. 와, 제가 지금 킥보드 타고 가고 있었는데 킥보드가 보이세요? 에러가 떴어요. 에러 고장이 나버려. 추워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이 킥보드가 이렇게 잘 고장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새 주로 자전거를 타는 편인데, 와, 이 킥보드가 이렇게 말썽을 피네요. 일단 바로 반납하고 일단 요 앞에 가다 보면 또 있겠죠? 아니면 걸어도 됩니다. 걸어도 되는 거리인데 반납하고 일단 걸어가겠습니다. 에이, 편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편하게 못 가네요. 자, 야탑으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48분입니다 여기는 성남 야탑이고요.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서 방금 도착했는데, 네, 모란역 옆에서 부평 가는 거 51,000원짜리 콜이 올라왔네요. 가고 싶은데 여기서 한 2km 넘게 떨어져 있어요. 아, 아쉽다. 자, 아무튼 저는 갈 수가 없는 콜이고, 네, 여기 야탑에서 수지 성북 가는 게 있네. 요거 잡고 가죠. 성북 3만원.
아이고 아이고. 네, 요거 가겠습니다. 수지 성복. 왜냐면 성복을 가면 성복에서 택트를 해가지고 강남을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날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앞이시네. 네, 400m 앞에. 요거 갔다가 성복에서 택트를 해가지고 강남으로 빠지는 거. 요거 괜찮겠네요. 아이고, 내리자마자 바로 놓고 잡았어요. 추운데 뭐 멀리 갑니까? 그냥 앞에 있으면 빨리빨리 잡고 네, 가서 또 빠져나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면은 12시 좀 넘으니까 아마 기사님들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서울택시도 막 들어올 때라서 시간상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시간 12시 28분입니다 저는 여기 형목동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건너가면 사람들 몇 명 모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택트를 해가지고 일단 강남으로 갈 계획이에요. 왜 택트를 하러 여기 들어오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보는 대로 일단 바로바로 가는 게 오늘 좀 살아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인데. 야탑에 지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막 노리다 보면은 서로 경쟁하다 보면 또 시간 죽고 막 이러잖아요. 콜도 많이 없어요. 야탑의 바닥에 막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바로 가자. 남들이 안 가는 거 가자 이러고 잡고 왔고요. 지금 빨리 강남을 가면 운 좋으면 이제 1시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인천이나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콜 좀 노려볼 수 있어서 그 계획으로 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는 뭐 저도 몰라요. 정답은 아니에요, 다. 항상 얘기하지만 대리운전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거지. 뭐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아무튼 빨리 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10분입니다. 여기는 역삼동입니다. 네. 강남 건너놓았고요. 그 내리자마자 바로 택트를 해가지고 건너왔더니 1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1시부터 지금까지 1시간 10분 정도 되겠는데 홀이 없습니다. 없어. 네, 간신히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선릉에서 인천대 입구역 갑니다. 금액은 45,000원이고요 지금 자전거 타고 이제 건너가는 길인데, 와, 이게 추우니까 자전거들이 모터 이게 배터리가 별로 안 좋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고장 나가지고 예, 운행을 못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보면 힘이 없어가지고 모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굴려야 됩니다. 엄청 힘드네요, 추우니까. 자, 아무튼 빨리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으로 건너가시죠. 아, 겨우 잡았네. 네, 현재 시간 3시 12분입니다 저는 지금 방금 용현동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인하대역, 인하대 있고요. 아무튼 뭐 앞입니다. 앞에 인하대 있고요. 아,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 보통 원래 장비 타고 있으면 이렇게 쭉 해서 주방까지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저기 여기서 일단은 나가야겠죠. 이쪽으로 하면 용현동 그 토진고 쪽인데 좀 건너가야 돼요. 거기를 갈 거냐 아니면 저로 나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가죠 뭐 주안 쪽으로. 네, 여기서 슬슬 이동을 해서 주안으로 한번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5시입니다. 여기는 갈산동입니다. 저희 집 앞이고요. 자, 용현동 도착해서 고열동으로 건너왔고요. 고열동에서 또 콜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택시 타고 그냥 마무리하고 들어왔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요. 항상 이 새벽이 문제네요, 새벽이. 자,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내내 좀 춥다고 하니까 다들 복장 난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춥네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퇴근. 추워. 새벽이 문제야, 새벽이. 아. Talking to just